자, 이번에 시향 분석 드릴 종목은 경방입니다. 경방. 자, 경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약320% 급등을 주고 지금은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분석가가 이 종목이 8,000원대입니다.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8,000원이죠. 여기가 7,900원, 8,000원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그냥 2, 3년 그냥 묵혀놔두시면 이 종목은 무조건 2, 300%는 먹는 종목이다. 자, 왜 그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종목, 현재 물린 종목, 자, 이런 종목의 분석, 잠재 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으면 대박이 날 것인지 아니면 쪽박이 날 것인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애초 처음에 추천할 때 당시에 경방에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을 보시면 이 종목은 무조건 기다리 세월에다가 매수해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무조건 3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지. 자, 지금 보면, 자, 320% 올랐다가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하면서 하방 압박을 주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죠.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 이 구간에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죠. 지금 진한 녹색 선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하락이 오는데, 자, 여기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게 지금 작전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단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단한 틱도 밑으로 빠지지 않죠.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또 오면서 여기에서 또 패대기를 치고 주가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1차 16,000원대를 무조건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다시 온다. 이 종목이 반등권을 잡으려고 하면 16,50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19,000원대를 추가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와서 서로 2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해도 경방이라는 회사의 재무 구조는 아주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가, 즉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해서 고평가일 때 여러분들이 팔아먹는 이런 전략을 짜야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지. 자, 이런 구간에 25,000원까지 올랐다가 10,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싸다, 아, 뭐 반토막 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면 이 종목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 종목은 이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미 이 종목은 제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 320%를 정확히 쳤습니다.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과연 저희 카페에서 시황 분석을 그렇게 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방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요. 아,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시면 저희 카페가 메뉴에 상단에 나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경방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경방 주가 예측 정보. 자, 매수하실 분은 2013년도입니다. 아까 저 8,000원대입니다. 손절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오래 가지고 갈 주식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야, 너희들 매수해 놓으면 무조건 300%까지 홀딩해야 돼. 왜? 무조건 320%, 3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오래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분석 다음날서부터 급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확신에 찬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완전 바닥 분석가 85,000원. 자, 이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85,000원 72% 상승 중입니다. 이게 바로 매수 급소다. 자,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자,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자, 10만 6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0만 6천원까지 74%까지 올랐으니까 10만 6천원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10만 4천원까지 하락을 준 이후 재반등이 왔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미래 예측 분석을 확실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재반락이 온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해라. 자, 241선 돌파했습니다. 85,000원 121% 급등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 후에 일부만 수익 실현하십시오. 목표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꼭지 목표가 정확히 121%칠 때이 종목 300% 꼭지 목표가 제공을 해서 이 종목이 제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지금 치고 하락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카페에 최하 2,300%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바닥주가 지금도 저희 카페에서 100개가 있습니다. 자금이 있는 분은 싹쓸이 하셔도 됩니다. 자,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